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겁고 재밌는 어법 그 실력 다지기입니다. 해보죠. 자, 어법상 틀린 걸 찾아 예쁘게 고쳐봐. 정답이 2번으로 들어왔어요. 아, 이건 너무 쉽다. 우리 무시했어. 괜히 있어요. 그죠? 아이로 돌리고, 이야. 그죠? 그냥 해보죠. 행복한 사람은 본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해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의 대부분을 원해요. 다시 말하자면, 이거죠.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향상시킵니다. 그들의 행복의 질, 가능성을 높이는 거래요. 다 얻는 건 아니고, 그냥 원하는 거에 대부분 한 70%를 원한다고. 그럼 행복해, 70%만 충족돼도 행복해질 테니까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By choosing to value things. 요게 투부정사니까요. 귀하게 여기다란 뜻으로 들어왔겠죠. 귀하게 여기 기. 정확하게는 추수의 목적어죠. 그러면 they already have. 본인들이 이미 벌써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기를 선택함으로써 행복해질 가능성을 높여요. 반면에 이제 돌려볼게요. 불행한 사람들은요. 흔히 unreachable goals 반성하게 되네요. 달성하기 힘든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게 분사 구문인데 연속 동작이었겠네요. 연속. 그럼 그리고 그 목표는 lead 이끌어요. 그들을 어딜로? 요건 불행한 사람들 얘기했겠죠? failure 실패로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목표를 일단 설정하고, 그것들에 다가가는 사람들은, no happier. 행복하지 않아요. 누구보다? People who set. 설정을 일단 한 다음에, 더욱더, modest가 원래 겸손한이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는 중간에 목표. 끝에 다다르지 않은 중간 정도의 목표를 다다른 그런 사람들보다 덜 행복하다 얘기죠. 더 행복하지 않습니다니까요. 덜 행복합니다. Don't begin with. 그러니까 시작하지 마세요. Fantasy pictures. 그러니까 이게 거의 공상이죠, 공상. Of the world's richest person. 세상에 가장 부자인 사람의 공상으로 시작하시면 안 돼요. 현실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strive to 노력해야 되죠. Make things better. 무언가를 더 좋게 하려고. 더 좋게 해야 되는 거지 모으면 안 돼요. Not perfect. 이게 이제 A, not B의 상관접속사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B가 아니라 A.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건 사실 의미보다는 문법이죠. 그러니까 여기 형용사고 여기 형용사야. 양쪽 똑같은 거야라는 거죠. 둘다 오시자리이긴 하고요. 또한 the balance 하면 주어였고, 사람들의 목표와 A, 그들의 resources, 자원 사이의 균형은, 몹시, 이 얘기죠. correlate, 상관관계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인데, 상호 연결되어 있다. 뭐랑? 행복이랑 연결되어 있대요. 목표랑 본인들이 가진 자원이랑. 그 균형점이 행복과 관련이 있는데요. 즉, 다시 말하자면, more, the more 잡았네요. 그럼 더, 이렇게, 요게 비교급. 더비 구문이죠. 하고, people's goals가 주어, 얘가 동사. 그럼 여기, 얘들아, 주격 보호가 빠졌죠? 그럼 빠진 아이가 어디로? 요로 튀어나간 거죠. 사람들의 목표가 더욱더 현실적이고, 요게 달성 가능한이라는 뜻이에요. 더욱더 달성 가능하면 할수록 얘기죠. The more likely, 더 뭐뭐일 것 같다라고 잡혔죠. 더 잡았고, 이렇게 비교급식. They are, 그러면 이건 목표들이었죠? Goals. 목표들이 여기에 주격보호 빠진 거죠? 그게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표들은 더욱더 feel good about themselves. 본인 자신들에 대해서 더 기분 좋게 느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고 끝났네요. 어떤 문제였어요?
자, 아니, the greater. 우리 더비더비 잡고 있으니까요. 보자. The greater the number of examples in a paragraph. 문단에서 사례들의 숫자가 뭐 할수록 더 커지면 커질수록 생략된 말은 is요. The more likely the information will be remembered. 얘는 동사가 살아있네요. 얘는 동사가 비동사라서 생략된 거예요. 더 모일 가능성이 있다. 정보가 기억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억되다죠. 도대체 이런 사례라고 하는 것은 왜 효과가 있을까요? 왜 정보가 더잘 기억되게 도와주는 걸까요? 라는 소리죠. They appear to 사례들은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죠. Appear to. 투부인 것처럼 보이다. seem to be. seem to be. 아, take advantage of. 요게 이용하다라는 숙어죠, 얘들아. take advantage of. A에서 A를 이용하다. 그러면 뇌의 자연스러운 선호도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뭐에 대한 선호? pattern matching, 패턴 연결시키기, 연결짓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선호도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가? 사례들. 그리고 혹시나 의미상 이렇게 잡아놓으면 좋겠죠. 자, 정보는 is 하고 나서 readily 쉽게 처리되어집니다 라고 들었죠. 쉽게. 동사가 보시면 여기가 동사고 여기가 동사죠. 사이에 낑길 수 있는 말은? 누굴로? more. more easily, more readily. 그럼 더욱더 쉽게 처리되어집니다. 만일, it can be immediately associated. 이렇게 잡혔네요. 즉시 연관되어져 있으면, already present in the learner's brain. then, 여기서 걸렸네. then 때문에 뭘 잡으신 거죠? if it's presented alone. 자, 도대체 뭔 소리인지. 꺽쇠가 한 번, 두번 이렇게 끊겼으니까 보죠. 만약에 그것은 정보를 지칭한 말이에요. 만약에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이 is presented, 제시되다죠. 그 자체로, 홀로. 그러니까 정보만 이 얘기죠. 정보만, only예요. 오직 정보만 제시된 경우 보다. 학습자의 뇌 속에 이미 벌써 뭐 하는? 현존하는 이란 뜻이잖아요. 이거 분명 형용사죠. 왜 물결이거든요? 이렇게. 현존하는 정보. 즉, 여기에 생략됐어요. which is. 이렇게 생략됐죠. 그래서 형용사구의 후치수식이요. 할수 있죠. 그런 정보랑 즉각적으로 만약에 연결되어진다면 쉽게 뇌 속에서 처리가 될수 있대요. 우리는 뭐 한다? 비교를 합니다. The two inputs. 두 개의 입력된 정보를요. inputs. 입력물이란 뜻이죠. 자, looking for, 뭐뭐 하면서 찾으면서. 뭐를 찾는데요? 이렇게. 이게 유사점인 거죠.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으면서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이요. As we observe, 뭐할 때? 뭐뭐 할 때, 우리가 흡수할 때, 새로운 정보라는 걸 흡수할 때, 공통점, 차이점, 이런 거를 찾으면서 두 개의 입력물을 우리는 보통 비교를 한대요. So, 그러니까 예시를 제시하는 것은 문의 손잡이를 더하는 것만큼 효과적이야. 를 쓰래요. It makes the information. 그것이 만들어줍니다. It은, 사례들이죠. 사례를 첨가한다는 사실 자체요. 그것이 만들어요. 정보를 뭐 하게? 오, 잡혔죠. 비교급. 학습하기에 더 쉽게 도와준다. 부사적의 형용사 수식이요.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은 하실 거고 배우기에 더 쉽게 해줘. 그냥 더 쉬운 게 아니라 훨씬 더 쉽게 해줘요. 비교급 강조 much 이렇게 걸린 거죠. 자, 예쁘게 배열해봐요. 어형 변화, 주어진 어구로만. Providing examples. 주어는 쓰셨네요. 동명사 주어죠? 단수. 그러면 is 하고 나서
효과적이다 이 말을 쓰고 싶어요. 여기다가 effective. 근데 공간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뭐뭐만큼을 봤거든요. 동등 비교라고 하는 거죠. 양쪽에 걸릴 수 있는 말이 as랑 as. 그러면 as랑 as, effective. 비동사 썼어. 뭐만큼 문의 손잡이를 추가하는 뭐라고 쓰면 될까? adding. adding handles. 어디에다가? add a to b죠? a를 b에 추가하다. 요게 수거인 거죠? 그러니까 a를 b에 추가하기. 그러면 to 하고 나서 저거 나머지 adore 쓰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주어가 동명사가 잡혔기 때문에 동일하게 동명사로 이제 맞춰주시는 거죠. 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페이지. 자, 어법상 틀린 것을 두개 찾아서 예쁘게 돌려봐. Have you ever wondered? 궁금해 본적 있어요? 뭐뭐를? 목적어 자리에 직소 퍼즐? 오. 왜 너가 직소 퍼즐을 put together 하면 요게 맞추다, 퍼즐을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뭐 조립하다도 될수 있는 거고요. Most quickly. Most quickly 뜻은 가장 빠르게. 일단 부사 자리. When you do it while listening to music. 여기서 닫아보고 속에 분사구문 하나 걸고요. 너가 음악을 들으면서 뭘할 때? 이시 지칭하는 말은 put together. 그럼 퍼즐을 맞출 때에 왜 너가 직소 퍼즐을 가장 빠르게 할수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니? 라고 했는데 가장 빠르게 일단 더가 없죠. 그럼 뭘로 돌린다? More quickly. 그러면 더 빠르게. 더욱 빠르게. 이렇게. 할수 있죠? That's because. 뭐 때문이냐면 음악이 5형식이야. 뇌가 오씨하게 해줘요. 투부. accomplish는요. achieve. 이루다. attain. 이거죠. 이를 더욱더 쉽게 완수하게끔 도와주기 때문이래요. 비포즈에서 받으시면 되겠죠. 자,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prepares가 단수죠. 그래서 당신의 뇌가 뭐 하도록? 일을 처리하는 것에 준비되도록 해줘요. 하지만 그 효과는 어떻대요? short-lived. 단명의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짧다. 짧게 유지되는. sustained의 동의어로 잡을게요. sustained. 왜냐하면 당신의 능력에서의 개선은 지속되어 오직 as long as the music. 뭐뭐만큼 음악의 기르기만큼만 지속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닫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nerve cells, 신경세포가요, 반응해요. 가장, 뭐해? 클래식 음악이요. 그리고 그것은 가장, 더 복잡해요. 뭐보다? 어느 다른 종류의 음악보다 더 복잡한 음악이죠. 요거 계속적 용법은요, 선행사를 집었네요. 클래식 음악을 선행사로 딱 집어준 게 맞죠. And it, 클래식 음악은 어느 다른 유형의 음악보다도 복잡하다라는 소리는 이거 지금 최상급 쓴 거예요. 그죠? 다시 비교급을 쓰고 나서 than을 쓴 다음에 여기다가 any other 하고 나서 단수 명사. 그럼 해석하면 어느 다른 명사보다 더 뭐뭐한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최상급이에요. 여기 뒤에는 뭐 전치사가 뭔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여기 뒤에 명사에서 범위가 걸리죠. 그래서 명사들 중에서 가장 뭐뭐한 이라는 의미로 걸은 거야. 됐죠? 그러니까 요거를 돌려 쓸수 있어요. Which is the most complex one? 이렇게 걸면 되겠죠. The most complex music. 써볼까나? The most complex music. 또는 이제 이 자리에 원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하면
masterful piece of art or composition. 요거는 예술이고, 요거는 작곡이죠. 미술이나 작곡. 근데 masterful? 요게 작품 하나 개수를 센 거고요. 어쨌든, masterful? 뭘로 걸었을까? 패스. 어쨌든 좋은 예술품이겠죠. 좋은 미술이나 작곡품을 만드는 걸 원한다면, try listening to music. 뭐, 요게 시험 삼아 한번 해보자로 걸었겠죠. 시험 삼아 한번 음악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그 걸작, 걸작이죠. 그 걸작이 will emerge from within you. 당신의 내면 속에서 출현할 거예요. 발현되다, 출현되다라는 뜻이죠. 생길 겁니다. 까지. 그래서 정답은 아까 전에 1번과 4번. 됐죠? 아래. 제가 틀린 걸 예쁘게 찾아. 뭘로 그랬을까요? 2번? 모두 찾아요. 쌤이랑 해보죠. 자, 여기 보면 일단 오마이갓 틀렸는데 여기 봤더니 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공식 원 오브 더 최상급 얘들아. 더 최상급 더하기 복수 명사까지가 공식이죠. 가장 뭐뭐인 것들 중에 하나라고 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 4번은 우리가 요걸로 보시겠죠? 완벽한지로. 완벽이니까 관계부사고 앞에 장소인가? 장소야까지 선행사까지 확인했으니까 그건 된 거고. dividing은 뒤에 목적어 유무 보시면 되죠? 목적어 있어. 능도. 해서 분사 확인. 분사든 동명사든 똑같은 논리죠. 어쨌든 시작을 해보죠. no better place 돌리시면 to get away from it all. 여기 노로 잡았네요. 분명 좋은 장소라고 썼는데 than 하고 비교 대상도 나왔고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더 좋은 곳이 없다는 뜻이죠. 뭐 보다 노르웨이 뭐 부배섬보다 더 좋은 곳이 없대요. 그 말은 노르웨이 부배섬이 짱이야, 제일 좋아라는 최상급의 표현인 거예요. 이래요. B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다니까. 그럼 요게 가장 좋아, 더 베스트 플레이스야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거죠. 뭐 하기에 좋은 장소? To get away. 뭐 하다? 도망치다인 거죠. 일상에서 빠져나올. 도망칠. 일상에서 벗어날. 이런 뜻이에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장소래요. 예쁜가 봐. 보자. 그 섬은 위치되어져 있어요. 남, 대서, 양. 누구 사이에? 남미, 아프리카, 안탈티카? 북극? 고 사이. 대륙 세 개. 3대양 사이에 존재하는 남대서 양에 있는 섬인데요. 49스퀘어미터 uninhabited 뭐 소리야? uninhabited place. 요게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란 뜻이야. 이렇게 해서 PP고요. 무인도라는 얘기죠? 무인의 PP 무인의 그 장소. 면적은 요말 쓰고 싶은 거 얘들아. 킬로미터하고 이렇게 제곱 있죠? 요걸 스퀘어라고 읽는 거예요. 49제곱킬로미터에 사람이 살지 않는 그 공간은 뭐뭐이다? 가장 멀리 떨어진 섬들 중에 하나예요. 지구상에서. 오, 부배섬은요?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어디에서? Southernmost End. 요게 가장 끝이죠. 가장
남쪽의 끝. 요거는 미드 애틀랜틱 리지라고 하는 곳의 가장 남쪽 끝에 존재하고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underwater mountain chain 요렇게. 그러면 지하의 산맥이 체인이 이제 산맥 얘기하는 거야. 산맥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산맥이 어떻게 생겼냐면 stretching through the Atlantic Ocean 뻗어 있는 산맥. 뻗어 있는 뭐를 통해서? 대서양이죠.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뭐 통해서 뻗어 있는 그런 지하의 산맥이고요. 그리고 또뭐 하고 있는? 요렇게 해서 물결. 남미와 아프리카 플레이트는 그 지구과학 시간에 배울 수 있는 판 얘기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판. 어디에 있는? 이렇게 하면 남반구. 남반구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남반구 속에서 아프리카 판과 또 남미를 나누는 산맥. 이렇게 된 거죠. 나누는 분리시키는 산맥입니다. The highest point of the island. 아주 그냥 작정했어요, 이 문제. 섬의 가장 높은 지점은요? 이거래요. 올라브 정점. 여기 780m 높이의 형용사겠죠. 픽은 이제 꼭대기, 정상을 얘기하는 말이죠. 올라브 정상인데요. 그 지점이 라이즈 놓여 있어요. 뭐에? 그 섬의 미드웨이, 중간에. 그 섬을 가로지르는 중간에 존재합니다. 비록 특히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 정상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 the fact, 어떤 사실? Nobody, 아무도 had ever climbed it. 그곳은 어디? 정상이겠죠? 그 정상을 어느 누구도 이거죠. 올라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럼 얘는 애들아, 동격이 되셨겠죠? 할수 있지? 그 사실이, 어이구, 영감을 줬대요. 누구한테? 제이슨 로디라고 하는 필름메이커, 영화 제작자한테요. 이 사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Who had already climbed, 이미 벌써 등반해본 적 있던 사람이었대요. 가장 높은 산들. 당연히 지금 말하는 이 올라브 픽은 아니고요. Of each of the seven continents. 일곱 개의 대륙 있죠? 일곱 개의 대륙들의 위치. 각각. 이것도 문법이죠. 각각의 가장 높은 산들을 등반해 본적 있던. 이거 경험용법이었겠네. 있던 그 제이슨이라는 사람한테 영감을 줬어요. 이 사람은 올라갔을까요? 그죠? 2012년도에 그의 팀, 그쵸. 이 제이슨 로리의 팀이, 구성되어져 있을 때요. 일단 분사 고문으로 들어왔죠. 이 팀이 방문했다. 그 섬을. 그리고 뭐 했다? 이제, 올라갔겠죠. 어디를? 그 꼭대기를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 뭘 했다? 오. 이거 얘들아. 그리고 거기에 어디에 그 꼭대기 정상에 그들이 묻었대요. 타임캡슐을. 자, 일단 누구로 구성되어 있었냐면 구성된 사람들 여기 나왔으니까 양쪽 콤마로 삽입 살펴보시면 consist of는 일단 자동사 무조건 능동. 자동사 능동. 그러면 모험가, 필름 제작자, 그리고 예술가. 예술가까지 이제 구성된 그 팀이 해냈네요. 까지 살펴봤어요. 자, 우리 뒤에 우리 뒤에는 내 다음 시간에 진도를 뺄 거란 말이지. 일단 여기까지 놓